한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을 규정한 국적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동부의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시간으로 4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스티븐 윤군에 대해 선천적 이중 국적자에게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조항은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의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속인주의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게 돼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 조항은 병역 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유물의 한국 이송 여부와 관련해 한인사회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한인사회의 뿌리를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3년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복원공사 중 다락방에서 발견된 태극기, 사진, 서류 문서 등 7상자 분량의 이민 초기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 주최 측인 대한인국민회 임원들과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는 유물 훼손 위험이 높아 한국으로 이송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정부의 이 유물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은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자료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자료이다. 그래서 이 자료를 뭐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우선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한인들은 한인 사회의 뿌리를 한국으로 보낼 수 없다며 한국 정부도 소중한 자료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으로 재원을 보내 훼손을 막는 게 맞다며 한국 이송에 대한 반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 금기를 이제 그 알맹이를 한국 본국에 보낸다니 정말 너무 놀라워서 오늘 왔습니다. 이거 관리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미주 한인들의 그 자료의 활용성이라든가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next generation instill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한류나 K-pop밖에 없어요. 진짜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그런 아주 가벼운 문화를 벗어나서 깊은 역사. 그것도 이 자녀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Korean American이에요. 이에 한국에서 방문한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한인들의 거부 반응에 답변했습니다. 이 미주에 그것은 보존하고 관리할 인원과 예산과 시설이 되면 언제라도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위탁관리입니다. 아니, 아 잠깐만요. USC 도서관 관계자는 자료를 스캔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과 복사한 자료를 한국으로 보내자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인들은 LA 시정부의 허락 없이 한국으로 보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인 사회가 관리해야 하고 재단과 교회가 유물을 방치한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공청회 주최 측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잠정적으로 다음 주 목요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